Troy. Hi, my name is Troy. 논문을 표절을 하고 대피를 했고 몇 줄 뺏긴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긁었구나. 제 딸이 이제 국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사촌들이 했던 스펙 쌓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냐. 아이비리그에 갈 때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새로운 스카이캐슬이 하나가 만들어진 게 그 시장입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수장 한동훈 전 검사가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 그를 곤혹스럽게 했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논문 개수, 그다음에 전자책 개수, 이 발간한 개수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의학, 과학, 경제까지 통할하면서 이러한 논문을 작성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딸 아이가 직접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딸 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장녀 18살 한씨. 강남의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는 인천의 한 국제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생. These differences affect every aspect of people's lives, including language, politics, and of course, education. In my PM speech, I'm going to bring about to you two constructive arguments. Number one, why was it principally wrong and go against the very moral principles? 영어 전자책들을 발간하고 온라인 잡지에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3개월간 8편이나 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한 논문에 대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한 씨의 논문이 대필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담당 기자를 만나 취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논문 관련해서 처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는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어떻게 그 개인이 혼자서 쓸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의식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누가 도와준 게 아닐까 입시 컨설턴트의 존재를 이제 처음에 의심을 했고 저희 취재 과정에서 문서 정보를 확인을 하면 그 벤슨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이름이 그런 대필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나 이런 곳에 한 두세 군데 올라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실제로 연락을 하고 이제 그 확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케냐의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본인이 쓴 논문이 맞다며 인정을 한 겁니다. 자신의 문서 정보 등록 날짜를 자세히 보여줬는데요. 한 씨의 논문과 같은 내용의 등록 날짜가 논문 게재일보다 20여 일 빠른 문서였습니다. 이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하고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문서가 어째서 벤슨이 쓴 거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분이 따라서 후보자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저분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 돈까지 요구한 분 아닙니까? 당시 한 후보자는 돈을 요구했다는 벤슨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딸의 대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작진은 직접 벤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대필 작가의 신분상 드러나길 꺼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씨의 또 다른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의 표절 논란 보도. 실제로 한 씨의 논문을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에 돌려봤더니 이탈리아, 독일의 원 저자들 논문을 61.9%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표절한 것일까? 두 논문을 비교해봤습니다.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표절한 부분, 색이 진할수록 단어와 문장이 같다는 유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 표절 그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사도 검사를 하게 돼요. 유사도 검사가 20% 미만을 보통 이제 받거든요. 검사를 해서 20% 넘으면 아예 이제 논문 동료 심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씨는 봉사 활동으로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수상 국제학교 한입니다.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한 씨의 이런 봉사활동 이력은 미국의 신문에 실리며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만 2만 시간에 달합니다. 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2000일이면은 거의 5년이 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2만 시간이라는 봉사 시간을 본인이 기록했는지 내역을 내라고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도 후보자가 전혀 제출하지 않는데 예. 단체가 전체 합니다. 합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봉사이거든요. 전 적어도 이게 이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물론 아이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나중에 이거가 큰 경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봉사 활동은 저는 장려돼야 하는 거라고는 일단 생각합니다. 한 씨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천시에서 시의회 의장상과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장상을 받았습니다. 한 씨의 자원봉사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씨에게 상을 수여한 인천광역시. 둘 다 이제 자원봉사를 개인으로 지원해서 예, 상이. 네. 시의회 의장상 받을 때는 451시간으로 낸 것 같아요. 센터장상 받을 때는 이제 기대를 섞여서 100시간 했고. 구체적인 봉사 기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영어하는 거를 많이 좋아졌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그 거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이 친구는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7시부터 8시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매주? 예. 오랫동안 제가 친구가 올 할 거예요. 올 거예요. 한 씨의 자원봉사 활동 일지, 매주 활동한 봉사 시간과 한 씨의 서명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날짜가 보입니다. 7월 26일까지 나와 있잖아. 제작진의 방문일은 6월 9일, 하지만 이미 6월 21일, 28일, 다음 달 7월까지 봉사 기록이 적혀 있고 한 씨의 서명이 돼 있습니다. 오늘이 6월 9일이잖아요. 왜 7월 26일 것까지 이미 다 봉사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아까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갖고 오신 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이제 그 날짜를 그렇게 전부 잡아놨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안 사인까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 이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도 전부 다 저기 공문서 통해서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답변을 하겠다던 담당 기관. 그러나 끝내 PD수첩에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녀의 여러 경력 중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한 씨는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는데요. Hello, my name is boy. Hi, my name is Han. Hello, my name is boy. The deaf and the lazy eye are very... 미국에 있는 이종 사촌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There will be more than 1,500,000 sighted volunteers in the Sherry community ready and willing to assist you in every time zone. 이 앱은 시청각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앱 제작 대회에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앱은 한 씨와 사촌들이 스스로 개발한 것일까? 앱 시연 영상을 보니 휴대폰 번호가 하나 뜨는데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네네. 그 학생 그 무슨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네네.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줌마라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중간에 이제 늦는다고 하루 시달림 받아서 동생이 뭐 변호사라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대검 공안부장의 사위인 한동훈 장관, 그의 딸 한 씨에게 한 장관의 처형인 진 씨는 이모가 되고 진 씨의 자녀인 최윤서 씨와 최수진 씨는 한 씨와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한 씨와 최 씨의 자매는 어려서부터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엔 그들이 주축이 돼 온라인 잡지를 발간했는데요. 여러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기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도 함께 작성해 학술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PD수첩에 한 씨와 최 씨 자매의 스펙 의혹에 관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얼마 후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한 장관 딸의 스펙 의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 이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미애가 불이익을 당해 이것이 엄마의 이름으로 분노를 한다. 사실은 그거는 되게 원초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한인 학부모들의 입장문을 작성한 분께서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한동훈 장관의 딸 스펙 의혹에 관련해 미국 한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학부모들은 한동훈 장관의 딸뿐만 아니라 그 처형 자녀들의 스펙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를 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으로 가서 그 실태를 본격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샌허제이. 한 씨의 이종 사촌, 최 씨 자매에 관한 제보를 취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샌허제이의 한인 학부모들. 최 씨 자매 여러 의혹들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몰랐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쵸?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이번 사태를 두고 의견 교환이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 제가 네, 여기가 교육방인데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가장 최근에 뭐 이런 논문 철회된 얘기들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개 조사 요구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진짜 많이 써주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댓글은 아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몇 분은 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왜 처형 가지고 그러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것들을 나중에 대학 갈 때 스펙이 안 쓰겠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거 화가 나는 게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를 막 했어. 근데 A를 가지고 덱을 가는 게 아니고 A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B를 어플라이하고 B를 만들어서 다시 C를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더 이제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 A라는 걸 안 쓸 수 있고 쓸 필요가 없을 수 있는 썼잖아. 한 씨의 이종사촌 언니, 첫째 최윤서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도 올해 언니와 같은 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최 씨 자매 스펙에 대해 미국 학부모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제작진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활동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에 제작진에게 온 문자 한 통. 최 씨 자매를 잘 안다는 어느 학부모의 제보였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의 수상 명단을 클릭해봤더니 글쓰기 대회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회 수상자 명단을 입수하여 제보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최수진 씨가 홈스쿨 소속으로 담당 선생님은 엄마인 진 씨로 수상 명단에 올라있었습니다. 당시 동생 최수진 씨는 샌어제이 쿠퍼티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미국의 물리경시대회 명단에는 자매의 소속이 둘 다 가천대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2015년도에 이제 우리 그 과학경제교육원 다닌 건 맞고요. 학생은 2017년도에 우리 그 영재교육원 다닌 건 맞아요. 네. 그럼 2017년도에는 네. 이 두 학생이 가천대학교 측과 연관이 있지는 않았었던 걸까요? 그거는 그 친구가 그거를 왜 거기다 썼는지는 네네. 저희가 알 바가 없고요. 엄마 진 씨에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최 씨 자매는 왜 자신들의 소속을 실제와 달리했을까? 미국 한인 학부모들의 입장문을 쓴 김지영 씨, 그녀가 학부모들의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저희의 추론인 마지막 결론 낸 추론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자기네한테 좀 유리한 것들 그때그때 필요하게 스펙을 위해서 이제 소속 같은 거는 좀 뭐 탄력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이상원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최 씨 자매에게 표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자매가 논문을 표절한 것일까? 이상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황당했고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 인트로부터 이제 참고 문헌까지 쭉 읽었을 때 제 거랑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왜냐면은 이제 그 컨텍스트가 좀 특이하잖아요. 좀 한국의 촛불 집회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트로덕션을 다른 페이퍼랑 다르게 굉장히 좀 독특하게 썼고 한국 컨텍스트를 이제 많이 풀어내갖고 썼는데 그냥 가리고 읽으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쓴 건지 아니면 남이 뺏겨서 쓴 건지 사실 모를 정도로
소셜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한국의 촛불 시위를 통해 연구한 2018년 이상원 교수의 논문. 2021년 최 씨 자매와 학생 두 명이 함께 쓴 이 논문 역시 촛불 시위를 통해 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논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론의 앞부분에 나오는 날짜가 똑같고 단어 몇 개와 순서만 다를 뿐 내용도 같았습니다. 며칠 뺏긴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긁었구나. 예. 이제 방법론 세션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더 황당한 반응을 좀 봤어요. 두 논문에 적힌 단어들도 거의 같고 의미하는 내용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최 씨 자매의 논문 끝부분에 적힌 숫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분이 이제 그 고등학생이니까 그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거에 셋업은 똑같이 해놨어요. 가설까지도 똑같이 세워놨는데 그 가설을 테스트를 하는 과정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하나도. 제가 하는 그 방법론을 쓸 줄 모를 테니까. 그래서 아마 표절률도 그래서 46%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만약에 했으면 훨씬 높았겠죠. 며칠 후 터키의 한 대학 교수도 자신의 논문이 동생 최수진 씨에게 표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So I read the whole article. They took my words, so they are just the sentences I came up with, and they just copy-pasted. 원저자인 제이미 교수의 논문 제목에 문장 순서만 바꾼 최 씨의 논문 제목. 코로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이미 교수의 연구 논문과 동생 최수진 씨가 다른 학생들과 쓴 논문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이 논문은 표절 검사 결과 75%를 표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They took reactions to the pandemic condition exactly the same, but here they just added California instead of just Istanbul. So, look. During disasters and pandemic,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patients with mental conditions are known to be overly influenced. They just took and changed the order of it, and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patients are known to be overly influenced. 제이미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최수진 씨의 논문은 결국 게재가 철회됐습니다. 제이미 교수는 최수진 씨가 입학 허가를 받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최 씨의 표절 사실과 함께 학교 측에 정당한 조치를 바란다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대학 측은 학생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I believe colleges we should not plagiarize. Everyone should know this is a behavior with harsh consequences. Very serious consequences, but if UPenn takes no action, in the future, all the students who are applying to Ivy League colleges will plagiarize. 동생 최수진 씨가 작년에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린 구강 건강에 관한 논문. 그녀는 올 가을 치과대학에 입학 예정입니다. 이 논문도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절률이 무려 78.2%. PD수첩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최 씨 자매들의 논문이 그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학생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 자매에 대한 스펙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언니 최윤서 씨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학생들 채팅방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절했다는 자신의 논문은 대학 입학 후의 논문이므로 입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최윤서 씨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과 최 씨 자매가 만든 온라인 잡지도 다른 기사를 표절했다는 것.
이게 최 학생 건데 그 학생이 이 팬데믹 타임즈 자기 웹사이트 지금은 이제 내려졌지만 캐시 버전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여기 을린 골드 다 표절로 나온 거죠. 왼쪽은 그 학생들이 쓴 거, 오른쪽은 이제 표절한 타깃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발표 날이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1월 14일 최 한창 입시 중일 때죠. 고3 때네요, 고3. 네, 고3이 대학 막 지원할 때쯤이죠. 뭐 비디오 게임 관련 기사도 그렇게 표절했고 이것도 2020년 한창 입시 때일 때고요. 논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잡지의 내용도 다른 기사를 표절해 주기적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뭐 작문 과제를 제출할 때 이런 표절 검사를 거쳐서 다 하거든요. 그 웹사이트에 딱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표절 검사를 다 하는. 그래서 이 학생들도 그거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봤으면 또는 이렇게 나올 걸 당당하게 그걸 논문이라고 게재를 한 거죠. 언니 최윤서 씨는 펜실베니아 치과대학에 여전히 재학 중입니다. 올 가을 언니와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 예정인 동생 최수진 씨. 그녀는 지난 6월 3일에 열린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기사는 해외 언론에 실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 장관의 딸과 이종사촌들의 스펙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처형인 진 씨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여러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 씨 자매의 표절 논문의 실체가 드러나자 한편에선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라인 잡지 발간이나 논문 작업에 함께 활동했던 학생들의 학부모입니다. 카톡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카톡 내용을 읽는 거는 네, 괜찮다고. 네, 아이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리서치 등의 과제를 제출했다. 그것이 모아서 최종본을 만들고 제출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표절임을 몰랐을 것이다.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질문을 하면 무례하게 윽박을 지르거나 질문하는 엄마를 무안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어 그저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평소 자녀들의 교육에 열성이었다는 최 씨 자매의 엄마 진 씨. 그녀는 딸들의 여러 활동들에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한인사회 학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진 씨는 주변 학생들에게 개인 입시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우리 아까 엄마들이 미국으로 간 컨설팅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번만 딱 학원이 진짜 있어가지고 사람들 와서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입장인 컨설팅. 자기는 뭐라 했냐면 자기는 원래 스파이캐슬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대추동이라 그런 걸 했었대.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인 광고 사이트에 진 씨의 메일이 적힌 입시 학원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해당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입시 학원 광고에 나온 주소지. 대학 입시에 관련된 과목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진 씨가 실제로 입시 컨설팅을 한 것일까? 잠시 후 해당 학원의 원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He never sit in our office and do any consultation with anybody. Then sir, how did you know him? She is one of her two daughters take classes with us. Oh. She is our customer. J
최 씨 자매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부모로서 진 씨를 알았다고 합니다. She was trying to teach some of the courses and then she wants to use our, you know, kind of our office, facilitating our business to, you know, to reach more students. Yeah, but we But said, you're not allowed to that? We talked about that orally, say, okay, how much, how we divide, how we share the revenue, right? How we share the profit. But she, you know, she kind of say, okay, she does not want to pay. 원장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진 씨가 학원 주소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고 2020년 10월 7일에 진 씨가 주소를 내리겠다며 사과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장은 또다시 학원 주소를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진 씨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딸 스탠포드도 됐었고 유펜도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저렇게 하면 저분한테 받으면 우리 애도 공부 잘하니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 씨에게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맞으시죠?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진 씨의 입시 컨설팅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관련된 학부모 어느 누구도 제작진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쪽지까지 남겨봤지만 연락은 오질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 명성만큼 입학 경쟁도 치열합니다. 미국에선 온라인으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요.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지원 시 이용한다는 한 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교과 외 활동 기록, 즉 스펙들을 작성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액티비티 1. 그렇게 해서 액티비티가 10개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서 7 out of 10 available 그랬잖아요. 네. 3개가 보여지면.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부모님들이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부분. 무조건 10개 있으니까 난 10개를 채우리. 코로나 이후 미국의 수학능력 시험인 SAT가 입시평가의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그 중요도가 줄어들자 교과 외 활동인 스펙 비중이 커진 것. 모두가 열망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그 입학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본인의 스펙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히 일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절, 대필로서 자신의 스펙을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It's a crime. It's absolutely a crime. And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hen a student submits their college application, one of the boxes that they check at the very end of the application before they submit it is I promise that everything I've told you in this application is truthful. I mean, not only are you presenting your qualifications, but then you're basically swearing, I promise you that everything I've told you is the truth. And if you sign that and you're lying, so now you're lying twice. PD수첩은 최 씨 자매의 논문 표절과 스펙 의혹, 그리고 진 씨의 입시 컨설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진 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진 씨는 메일은 확인했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스펙 의혹에 대해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아무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거고 제 딸이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받고 그런 거랑은 저도 잘 이해하고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좀 더 심각한 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직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에 따른 그런 책임도 있고요. 진실이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PD수첩은 한동훈 장관에게 취재 내용을 토대로
한 씨의 봉사활동 기록과 허위 스펙 의혹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고등학생의 미성년자가 3년간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학습 과정에서 작성한 연습 수준의 글을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입시에 안 쓰면 된다 그런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따지기 전에 학생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윤리로서는 표절이라든지 또 대필 의혹도 제기됐는데 대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학문 윤리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를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법보다 더 먼저인 거고 더 기준이 높은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것은 교육의 문제 또는 뭐 학부모들의 어떤 과도한 그런 자녀 교육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 소수 계층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자녀 대대로 이어서 반복 재생산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 의지를 국가법 체계가 또는 사회 구조가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제학교가 주목받았습니다. 외국인 학교와 비슷하지만 내국인이 입학 가능한 학교인 국제학교. 국내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국제학교는 전국에 총 6곳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 학교 재학생들 중 내국인의 비율이 최근 4년 평균 약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이 해외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많은 해외 입시 컨설팅 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사교육 시장,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PD수첩은 학술 데이터 분석가 강태영 씨와 함께 국내의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논문들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 미국 대학이든 해외 입시가 주요 타겟이다 보니 이렇게 증가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규 조사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의 경우 아이의 공저자 소속이 뭐 특정 컨설팅 그룹, 특정 교육 컨설팅이라고 대놓고 작성된 케이스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느 국제학교 학생의 논문입니다. 공저자를 찾아보니 소속이 미국 뉴저지의 한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또 다른 국제학교 학생의 논문도 공저자의 소속이 한국의 어느 교육 컨설팅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국제학교 외에도 집계되지 않는 비인가 국제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비싼 학비가 들어도 국제학교마다 내국인 비율이 높았는데요. 국제학교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들을 국내에서 좀 개선해주겠다. 그래서 외국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랬던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좋은 스펙을 쌓아서 외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수단이 되고 이 학교는 또 굉장히 비싼 학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수의 특권층 자녀들만 다니는 이런 학교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시 컨설팅 학원의 도움을 받아 해외 입시 대비 스펙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입시 컨설팅 학원들의 상담 내용은 어떨까요? 해외 입시뿐만 아니라 이제 뭐 토플이라든지 학교 등록이라든지 선생님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에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뭐 비교과 활동들 정리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논문을 이제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의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학비보다 더 이게 학비 다 추천되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겠다. 거의 이제 붙어서
그러니까 입시를 굉장히 잘하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해요? 엄마는 다 해주는 거지. 머리서부터 딱 떠오르면 다. 이제 굵직하게는 이제 학교 GPA, 그다음에 콜 셀렉션, 그래서 선생님 추천서까지 잘 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교내 리더십, 교외 리더십, 그거를 이제 수상실적. 부모님, 이거는 아이만 딴 데 가서 있긴 하는데 저희가 저희 갖다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한 입시 컨설팅 학원의 계약서 수강 비용이 무려 5,500만 원입니다. 돈을 투자해 스펙을 만든 후 해외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내 대학 입시에서 논문 실적 기재 금지를 발표한 2014년 이후 논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실적 조작이나 경력 조작으로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없는 어떤 그 엄정한 입시 사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또는 학부모로 하여금 스펙을 만들어서 외국 대학에 외국의 명문 대학에 응시하게 만드는 이런 편법으로 그 변형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개인 컨설팅 설명회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 송민주 씨. 어느 대학원생의 의학 계열 입시 컨설팅 설명회였는데요. 과학 대회에서 상을 받게 해주고 앱도 개발해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밑에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대회에서 상을 하거나 혹은 국내 대회에서 장관급 이상 수상을 하거나 혹은 제가 앱을 개발하고 실제로 출원을 이제 도움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 지도를 수가 있었냐고 살지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건데 국내 대회든 국제 대회든 저는 당연히 대외적으로 빠지고요. 지금 다니시는 학교의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으로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니 연구와 국내 대회 지도는 3,500만 원, 실험, 국제 대회 수상, 앱 개발까지 하면 5,500만 원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해당 대학원생을 찾아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있어갖고 좀 불편하실까봐 밖으로 나왔어요. 어렵게 만난 그는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반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반 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는 입시 컨설팅을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여기는 스펙 제한이 없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그러니까 아주 환타지한 세상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문도 돈으로 주고 사도 되는 거고 그리고 상도 외부상도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거고 사실 새로운 스카이캐슬이 하나가 만들어진 게 그 시장입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과 우리 주변의 학생들은 돈으로 스펙을 살 수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스펙 돈으로 하면 돈 없는 사람 상당히 불리하고 그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거니까 이제 좀 약간 불공평하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원이 입시를 앞두고 하루 17시간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논술 자료인데 학교에 좀 더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쓴 것도 있고 네, 유형별로 쓴 것도 있고 대학 논술들 미리 다 써본 거예요. 여원이에게는 간직해온 꿈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학 가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정말 미국에 가고 싶고 더 해외로 나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싶고 재정적 지원만 있다면 뭐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막 1년에 1억 2억씩 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낼 수 있는 집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정부 인사 자녀들의 스펙 논란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여원이는 늘 같은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력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부모님의 능력을 제 능력인 마냥 사용해서 이것 마냥 사용해서 대학과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진짜 불합리한데 왜 우리 같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묵인하고 살아오는지 네,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부모에게 휘둘려서 정신없이 스펙만 쌓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부모의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불공정한 경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교육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저절로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현 정부. 우리 사회 미래인 고등학생들에게 진정한 공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